술은 잘 드세요? 술은 좋아하는데. 아, 야,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그쵸, 그쵸. 있죠. 아, 예. 그게 아니라, 너무. 어울리네요. 이게 더 재밌어요, 오히려. 이거 인트로도 쓸 수도 있어요. 저도 맨날 이렇게 보다가 또 이런 거 하려니까 쑥스럽네, 둘이서. 쑥스럽네. 이런 네.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네, 해본 적도 없고. 길 가다 인사만 했는데.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골룡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14층에 위치한 영자 피트니스 박경훈 프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어떡해. 아, 괜찮아요. 편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자 피트니스 골프 담당 프로 박경훈 프로가 합니다. 아, 예. 네. 아, 요즘 프로님 근황이 어떠신가요? 아, 요즘 근황. 요즘 예, 예. 이제 영자 피트니스와 함께 골프를 같이 담당하고 있고 골프와 함께 하면서 이 헬스 사업과 골프를 같이 좀 접목시키고 있는 일을 지금. 헬스랑 골프랑?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영자 피트니스를 제가 이제 뭐 이제 찾아보니까 네, 네. 체인 사업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피트니스 맞아요. 체인 사업. 맞아요. 지점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지점은 여러 가지가 네. 있고요. 지금 1호점 같은 경우는 이수 방배 본점이 두고 있고 방배? 2호점, 네. 2호점이 서초점. 네. 3호점은 이제 이수 사당역. 사당? 네. 4호점은 이제 신풍역점이고요. 아, 신풍. 5호점은 김포지점. 아, 김포. 6호점은 저희 이제 신도림 지점이죠. 아, 신도림? 네. 거의 뭐 지역마다 다 있네요. 네. 저 극과 극인 동네네요. 네, 약간 동네가 좀 많이 나뉘죠. 사람을 겪다 보면 네네. 지역마다 그 사람들의 그 지역 문화적인 그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죠. 지역마다. 어떤가요? 그 동네마다. 네. 그렇게 하면 좀 지역 간에 좀 그런 갈등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 좋은 분들이. 그렇죠. 어르신들이랑 좀 어린 분들의 좀 차이가 좀 나뉘는 거지. 지역마다 크게 나뉘는 건 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연령대라고 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김포도 똑같고요. 네네네. 김포가 이제 뭐 서울시로 네. 합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영자 피트니스 네. 김포점은 또 이득이 있겠네요. 서울시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저희한테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프로님은 네, 지금 현재 네. 레슨을 하시고 네. 과거에는 선수 생활을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2016년도까지 이제 KPJ 투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레슨을 그때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시합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17년도부터 레슨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죠. 17년부터? 네, 17년부터 하게 됐어요. 16년까지 선수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부터도 뛰고, 선부터도 뛰고, 뭐, 아카데미도 여러 가지 이제 KPJ 소속에 들어와 있는 시합을 많이 뛰어야 됐어요. 시합을 많이? 네. 그럼 골프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 권유로 치게 되면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 이제 어머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됐죠. 몇 살 때부터? 15살 때 시작했습니다. 박경훈 매니저님과 프로님 때 그 세대에 네. 빨리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늦은 건가요? 적당 빠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네네.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치셨는데, 전 중학교 2학년 때 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봤을 때 공부는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저희 삼형제. 네. 삼형제 중에 네네. 두 분이 이제 골프? 맞습니다. 네. 저랑 제 친동생이 이제 골프를 하게 됐죠.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곳이 어딘가요? 처음에 시작한 곳은 네. 이제 집 앞에 이런 스포츠 센터에서 처음에 채를 두 달 잡고 두 달?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장소를 알아봐 주시고 어머님이 이동한 게 이제 일산에 이제 많은 골프장, 인도 연습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점차 이제 조금 넓혀갔었어요. 인도 연습장 혹시 이름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이게 상호명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상관없죠. 백마 연습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백마? 뭐 한양 컨트리 클럽도 아. 있고. 지금 없어졌지만 진골프 연장 여러 가지 좀 어디 어디 진골프 연장이라고 사리연동에도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네네. 제 지인이 네네. 그때 이제 일산에 네네. 그때 거기서 굉장히 큰 그 골프 사업을 했어요. 근데 공 바구니공. 아, 바구니로 갖다 놓고 옛날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봅니다. 네네.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연습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가서 밤까지 연습하고 집에 가고 귀가하고 막 그랬었죠. 부모님 기다렸다가 저 귀가하고 데려다 주시고 그랬었죠. 그러면 학교 네. 수업은 어떻게? 학교 수업은 이제 특기생이라고 해서 오전 시간에만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이제 빠져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학교 배려를 해주셨었어요. 아, 학교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네. 네네네, 맞아요. 어땠나요? 그때 연습할 때? 연습할 때? 그냥 뭐, 많이 혼났죠. 저희 스승님한테 많이 혼나고, 실전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라운드도 많이 나가고, 꾸중을 좀 많이 더 처음에 잘 못 쳐가지고, 마찬가지지만 그때 좀 못 쳐서 좀 많이 꾸중을 듣고, 뭐 열심히 하고 재밌었어요. 골프 자체가. 그때 뭐 형제가 같이 했나요? 예, 제 친동생이 좀 늦게 시작했어요. 동생이 이제 조금. 아, 동생이? 네, 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이제 저 따라서 들어왔고, 공부를 하다가 역시 못해서. 역시 동생이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늦게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죠. 같이? 그때는 지금이랑 달랐잖아요, 골프 문화가. 네, 지금 2023년이고. 네. 그때는 거의 뭐 아까도 얘기했죠, 바구니. 네, 맞아요. 뭐 볼박스라던가 바구니로 이제 볼 앞에 풀어놓고 하나씩 올려서 쳤죠. 수동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쳤었죠. 그때 뭐 부상 없었나요? 그때 워낙 거기서 부상 자체는 없이 다행히 부상 없이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또 어땠나요? 중학교 때도 역시 저한테 큰 부상 같은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연습만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겠네요. 진짜 뭐 그냥 무조건 골프밖에 없었죠. 평일, 주말 그냥 무조건 연습만 했었죠. 그때 목표가 뭐였어요? 프로님? 오로지 프로 입문이었죠. 다 똑같았을 입문. 거예요. 네. 제 시대 때 어느 누구든 다 프로 입문이 제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이저로 나가는 거네. 그렇죠. 또 정말 잘 쳐서 1번도 나가고 1번 투도 가고 더 뭐 PG 투도 나가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어서 조기에 그만두게 됐죠. 아, 너무 솔직하시네요. 네, 그렇죠. 솔직히 해야죠. 저희 쪽에도 네. 제가 이제 이 골프를 그냥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제가 한 지 2년 됐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연습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내가 악기 연습을 한 것보다 뭐 10분의 1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 취미니까. 그렇죠. 취미니까요. 근데 하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아직도. 골프 어렵죠. 진짜 어렵죠. 이게 악기만큼 예민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걸 하면서.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다. 이건 사이코패스다. 내가 결론 내린 거. 얘는 오늘은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데 내일 딱 봐서 진짜 사랑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막 화를 내고 막 맞아. 나한테 와 이건 사이코패스다. 너무 어렵다. 빨리 바뀌어요. 이 성질이 정말 빨리빨리 바뀌어요. 골프하는 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골프 선수들이 되게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민했었어요. 본인 성격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좀 외향적이고 예민하진 않아요. 근데 골프 치면서 예민해진 게 이 정도라서 되게 조금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프로님들을 네. 이렇게 만나봤는데 네. 좀 굉장히 스탠다드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영자 피트니스 신도림점 네. 박경훈 프로님은 네. 되게 스탠다드한 성격 같아요. 좋지. 일반 골프 프로님들 보면 예민함에 극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난 이해해. 우리가 맨날 생리했으니까 하루에 막 12번씩 막 우리도 혼자 갇혀서 연습하거든요. 어느 누가 뭐 레슨을 하더라도 뭐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딱 50분? 그리고 나 혼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 저희 때 시스템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격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이상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지금도 이상해요. 아닙니다. 근데 골프도 딱 보니까 프로님들이 이 사람들 예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접해보니까. 네네. 뭐 일반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예민하겠다. 그런 부분은 분명 있죠. 이제 시합 준비하면서 어떤 자기만 네. 징크스도 있을 거고 뭐 루틴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합 전에 되게 저도 마찬가지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기억에 남는 시합 있나요, 프로님? 기억에 남는 시합. 이제 아마추어 때 KPGA 프로 시합이 열린 3부 투어에서 이제 공동 3위를 한 게 제일 기억에 남는 시합 같아요. 아마추어 때? 네, 아마추어 신분 그때. 되게 잘 쳐서 공동 3위를 했고 그걸 계기로 이제 프로 입문까지 하게 됐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프로를 딴 건 거예요? 그렇죠. 그 시기로 그때 무슨 점수 같은 거 있었는데 뭐 되게 잘 돼가지고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 기억이 안 나네요. 아 20대는 넘었어? 20대요. 20대 초반인데 21살 아니면 21살 같아요. 20대 초반에? 네. 근데 자격증은 처음 따고? 그때 땄어요. 좀 늦게 입문했죠. 몇 살까지 이제 현역 선수로 뛰었나요? 그거 프로 바로 입문하고 그 해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2017년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2016년도죠. 2016년까지고 2017년도 제가 레슨을 했으니까 16년도까지 제가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16년도까지? 네네. 그리고 17년도부터는 이제 레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아, 그럼 16년도 이후로는 이제 레슨 전문. 맞습니다. 맞습니다. 레슨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피트니스 사업, 체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네. 그럼 선수 때랑 지금 현재 레슨하고 이제 피트니스 사업을 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레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성향도 파악도 되고 어떤 이제 공부도 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성향도 공부가 되고 사람도 공부가 되고 골프에 대한 레슨을 하면서 공부가 되고 되게 많은 부분이 늘어났고 역시 피트니스 사업도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모르는 걸 또 공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시시각각 변하면서 최대한 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많은 공부를 하면 사람들을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양쪽 다 좀 성질이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는 직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